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그런 방안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이 금융위원회 발표 마찬가지로 그 일환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죠. 이제 물론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역전돼가지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총 7번 2.25%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고금리면서 변동금리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또 이거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환 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이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만약 제가 A금융회사한테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갚아가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더구나 변동금리라면 굉장히 이제 상환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B금융회사, 여기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 그래서 B금융회사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면 이 B금융회사에서 내가 기존에 받았던 이 A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환 대출인데, 이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웠던 거죠.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도. 현재 대환 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 현재 대환 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정도, 그리고 대출 비교 플랫폼은 3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회사 간에 온라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해서 기존 대출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금융회사 간의 법무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어디가 더 좀 이익이 있는지, 더 좋은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 앞서 3개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 뭐 비용적인 측면, 만약 갈아탔을 때 각종 수수료,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편익이라고 하면 얼만큼 내가 낮은 이자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좀 지금 현재보다 원리금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플랫폼에서는 계략적인 원리금 정도만 제공하다 보니까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그 손익을 계산할 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대환 대출 이용 단계를 보면 절차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되어 있는데, 어쨌든 비교 플랫폼이 적고, 중요한 건 소비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고, 법무사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회사 간의 온라인 대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금융 소비자가 대출 받은 사람이 굳이 영업점 방문해 가지고 서류 떼고 또 본부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오프라인 과정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그냥 인터넷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금융회사 간의 상환 절차, 뭐 상환 요청이나 필요 정보, 정보라고 하면 뭐 원리금 잔액이나 수수료, 기타 비용들이겠죠. 뭐 상환 계좌, 대출 약정 금액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종 상환 확인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결제원망을 통해서 중개하고 전산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범위를 보니까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을 그 새롭게 대출해준 그 금융회사가 대신 갚아주니까. 물론 이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부업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하지 않는 거고, 또 신용심사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관, 뭐 보험약관 대출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규모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환 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절감되겠죠. 직접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 아끼고 그만큼 또 비용도 아끼는 거고, 그래서 이 대환 대출 시장 참여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환 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대환 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금융회사가 대환 대출 상품 공급자, 대출해주는 이 공급자로서 대출 시장에 참여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 현재 이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금융회사도 이렇게 대출 비교 시장에 참여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융회사가 대환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금융회사가 대출 시장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대출 비교 시장의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이제 금융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기존 대출 정보, 각종 수수료, 여기에다가 이제 갈아탔을 때 얼만큼 본인에게 이득이 있는지, 편의적인 부분, 이자 경감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느 단계에서, 대출 비교 단계에서, 이 플랫폼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 대출 비교 단계에서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과연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얼만큼 이득이 있는 건지 충분히 따져보고 갈아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대출 비교 시장에 금융회사가 들어가면 이 플랫폼이 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플랫폼 간의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또 높아지는 거고, 또 이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고 충분한 정보의 기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누가? 금융소비자가 갈아타는 게 얼만큼 이득이 있는지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도 꼼꼼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이제 자사 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 이제 리스크도 관리합니다. 대환 대출 활성화 시에 발생 가능한 머니 무브 가속화. 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요. 머니 무브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화랑을 띠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을 때 이 안전 자산인 현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예,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 이런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이제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 기준 논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한번 볼게요. 최종 계획은 2023년 5월 달에 이제 잠정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당연히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6개월이면 정확히 내년 5월 달이네요.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운영 개시할 계획이고 올해 11월 중으로 이제 이해관계자, 뭐 금융업권이나 뭐 핀테크사 그리고 이제 금융결제원 참여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좀 조율하겠다고 보시면 되고 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 이제 구축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년 5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라는 건데 운영 개시도 처음에는 시범 운영이네요. 여기서 이제 이 시범 운영 기간이 얼마큼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죠. 내년 5월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